자, 이 시간에는 뉴 스타트에 대해서, 뉴 스타트. 이제 끝나면 이제 뭐 불안 장애니 뭐 갑상선 문제니 퇴행성 관절염이니 하는 이런 문제 이제 뉴 스타트 설명하고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이뉴 스타트의 주인공은 뭐예요? 뉴 스타트의 주인공. 이거 없으면 뉴 스타트 안 되는 거.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인간이 할수 있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라는 에너지다. 죽은 것을 살리는 그런 에너지다. 자, 그런데 이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 에너지가 유전자에 와서 그 유전자를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기본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자, 계란의 경우에는 그 기본 여건이 뭐였습니까? 온도였습니다. 이 온도라는 것은 생명이 작용할 때, 유전자 작용할 때, 거의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본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도 온도가 내려가니까 얼어서 죽었습니다. 왜 죽어버렸어요, 개구리가? 얼었으니까 죽었다 그러지 말고. 생명이 나갔으니까 죽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기를 생명에 초점을 좀 맞추자고 하는데, 자꾸 뭐 무정란이니 뭐 얼었니, 자꾸. 그말 맞기는 맞는데, 그런 것들은 다 100점짜리 답은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오면 썩을 것도 안 썩는 거고, 생명이 나가버리면 죽을 이유가 없는데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안 나고는 우리들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 마음이요? 생명 마음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우리에게도 온도가 참 필요합니다.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본 여건 중에 이 온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온도예요. 그 온도가 맞으면 그때부터 생명이 유전자를 깨어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도의 자, 근데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온도. 자, 계란은 38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도 38도 되고 39도가 되어 조금 더 더워지면 생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정한 온도는 몇 도예요?
36.5도입니다. 그러니까 측정 온도의 그 차이가 아래는 36도에서 위에는 뭐예요? 37도. 요게 이제 측정 온도예요. 그러니까 1도 차, 1도 상관 안에서 왔다 갔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온도예요. 그게 생명이 우리 세포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가장 잘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온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우나를 해가지고 뭐 체온을 옛날에 열치료라는 게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체온을 올리면 암세포가 뭐 빨리 죽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체온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독감에 걸리면 체온이 오릅니다. 왜 체온이 오를까? 왜 체온이 오를까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체온을 올릴까요? 그건 아닙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내 몸에 들어와서 체온을 어떻게 올리는지도 몰라요. 그럼 누가 체온을 올리냐 하면 내 T세포가 체온을 올립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다 하면 주로 독감 바이러스가 언제 들어와요? 내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때 들어옵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면역력이 약해져 있냐면 내가 너무 추웠다고 내가 너무 한참 떨어서 옷을 덜 입어가지고 그래서 막 추운 데서 막한 서너 시간을 있다 보면 감기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추운데 한 서너 시간 있으면 한 서너 시간 동안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 면역력이란 게 참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동안에 바이러스가 드디어 면역력이 강할 때는 바이러스가 지 마음대로 어떻게 번식을 못해요. 근데 면역력이 추워서 내가 저체온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체온에 더 가면 35도 이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좀 사람이 해롱해롱해요. 생명이 와도 유전자가 잘 작동을 못해가지고 그냥 거의 그래서 이런 증세를 뭐라 그래요? 저체온증이라. 그 저체온증 걸려서 죽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7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열이 있다 이런 말. 열이 있으면 컨디션 좋게 나쁘게 나빠요. 왜 나빠요? 왜 컨디션이 나빠? 유전자들이 작동을 왕성하게 못하기 때문에. 왜 못해? 온도라는 기본 여건이 안 맞아서 생명이 들어와도 유전자를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가 없는 여건이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독감에 걸렸다 하면 열이 펄펄 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열을 체온을 올리면 우리 면역력도 사실은 좀 손해를 봐요. 보는데 이 열에 약한 것들이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막 왕성하게 막 번식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T 세포에서 체온을 올리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감 바이러스를 비일비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회를 봐서 T세포가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겠다는 작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약국에 가서 감기약 좀 주이소. 진짜 감기약은 뭐가 감기약이요? 면역력이 감기약이죠. 그런데 면역력은 여러분이 돈 주고 살 수 없어. 면역력은 뭘 받아야 있습니까? 생명을 받아서 T세포 유전자가 켜져야 면역력이 생기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거야.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면역력은. 절대로 면역력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막 T 세포가 막 발열 물질이라고 합니다. 발열 물질, 발열 물질, 물질. 영어로는 파이로젠 혹은 파이렉신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열을 올려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바이러스 죽이는 약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기약 달라고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 죽이는 약은 안 주고 무슨 약 줘요? 해열 진통제를 줘. 열 올라간 걸 그걸 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들은 아이고, 여러분 우리 여름에 더우면 살만 나요 죽을 맛이요. 바이러스도 열 올라가면 죽을 맛이고 누구든지 열 올라가면 죽을 맛입니다. 아이고 힘 빠져. 왜?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은 생명의 유전자를 잘 작동을 못 시키니까. 근데 이제 바이러스들은 열에 더 약하니까, 우리 자신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은 막 다 죽어갈 때, 그때 T세포가 가서 죽이자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는, 야, 이러다가 내 죽겠네. 그러고 있는데, 감기약 턱 먹고 나니까 열이 쑥 떨어지네. 바이러스는 안에서 뭐라 그러겠어? 대박. 대박. 야 그래가지고 열 오르는 대로 가만 놔두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뭐예요? 푹 쉬고 나면 그 쉬는 동안에 자, 열은 올랐겠다. 바이러스들은 녹초가 됐겠다. 쉬는 동안에 면역력이 강화돼요. 그래가지고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서 일주일 만에 감기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쓸데없이 자꾸 약을 먹는 거라. 그리고 이제 독감에 걸리면 진통제는 왜 먹어요? 수시니까. 그런데 그 왜 수시겠죠? 왜 수시겠어요? 좀 수시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독감 걸리면 막 쑤시고 열나고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자고 싶어 안 자고 싶어? 왜 자고 싶어요?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자고 싶게 만들까? 안 해요. T세포가 여러분을 자고 싶게 만들어. 그래서 피곤해요. 왜? 그래야 안 까불고 안 돌아다니지. 그래서 이거는 다 작전 계획인데 해열 진통제 뭐가 작전 계획을 전부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 누구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아, 독감 바이러스만, 또 약 먹어라, 먹어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떨어질 감기가 한 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서 이런 바보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기약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감기약 그러면, 그런 약이 어딨냐고 그래요. 그 사실 정직하게 얘기하면 감기약은 없어요. 푹 쉬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무슨 약을 먹어? 약 먹으면 더 손해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감기약 달라고 줘요.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감기약 먹고 나면 뭐예요? 쑤시는 것도 안 쑤시고 열도 떨어지고 아 나섰네.
감기 바이러스는 몸 안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 바보 같은 것들. 참 우리가 감기 약이라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라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T세포에서 우리 유전자가 생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독감도 자연치유가 되도록 다 그 자연치유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놨는데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생명만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낫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해열 진통제 특히 독감 걸렸을 때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살아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 적정 온도, 그렇죠? 기본 여건이 안 맞으니까 생명이 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얼어서 죽었다 그러지 마세요. 생명이 나가서 죽어. 그러다가 녹여가지고 기본 여건을 충족시키니까 어떻게? 생명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계란도 기본 여건인 38도를 안 맞춰주면 생명이 안 온다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참 귀한 지식이에요. 생명이 존재한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콩이 하나를 있어요. 자, 기본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 콩. 여기 콩에 여기서 이건 뭐라 그래요? 눈.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눈이라 그래요. 제가 북경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때 눈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눈이라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돼요. 눈이 둥그래서. 그게 왜 눈이냐 그래. 그게 눈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왜 눈이냐. 그럼 왜 너희들은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이빨이래. 그래서 제가 웃었죠. 어떻게 저게 이빨이냐. 누가 맞게? 눈이 맞게? 이빨이 맞게? 알고 보니까 이빨이 맞더라고요. 이빨이 맞더라고요. 왜? 저기서 뭐 하니까? 발아해, 발아. 아가 나온다. 아가 뭐예요? 치아야, 이빨이 나온다. 맞아, 맞아요. 그 이빨 나오는 데래. 그 사실 눈이란 건 알고 보니까 엉터리긴 엉터리야. 아니, 콩이 뭐 적어가지고 테레비 봅니까? 그 눈 아니야. 이빨이 훨씬 맞아. 그쵸. 자, 근데 이 이빨, 이 눈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저 안에, 눈 안에 뭐가 있어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뭐 만드는 유전자요? 뭐 만드는 유전자가 저기 있어요? 어? 네? 콩나무 만드는 유전자요. 그래서 콩나무 뿌리. 여기서 뿌리가 나와. 그래서 뿌리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되게 떡잎 유전자가 있고. 자, 뭐가 오면 이렇게 돼요? 생명이 오면. 꺼졌던 유전자가 드디어 켜지는. 그래서 생명이 오기 전까지는 이 콩 하나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오기 전까지는 계란은 죽어요. 죽은 있는 거야. 그래서 썩어요. 맞죠? 콩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생명 오기 전에 썩어요. 자. 그 다음에 줄기를 올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래서 뿌리를 내는 유전자가 1번. 발화하는 2번. 줄기 올리는 유전자가 3번. 그 다음에 가지를 쳐요. 4번.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내요? 에, 잎사귀 안에. 5번. 그 다음에 그래서 꽃을 펴요. 6번. 그 다음에 뭐를 맺어요? 아,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7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콩, 요 콩이 계란 한 개가 병아리가 되듯이 요 콩 한 개가 뭐가 돼?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콩나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를 하나님이 입력해 놓고 거기다가 뭐를 주면? 생명을 주면 이게 콩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되려면, 그렇죠? 이 열매까지 열려면 기복, 생명이 와야 되고, 또 생명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갖추어져 있어야 돼? 기본 여건이 갖춰져. 물론 기본 여건에는 온도. 온도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우리가 제쳐놓고, 그 다음 기본 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생명이 오려면은 이 생명이 와야 돼. 생명이 오려면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는 그 어릴 때요. 우리 어릴 때는 그게 제가 1943년생이니까 6.25 때, 6.25 전쟁이 1950년에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참 살기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막온 부산 시내가 막 비난민으로 바글바글했어. 그때 참 이상하대요. 그때 서울 내기들을 처음 본 거라. 아, 요것들은 와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해. 예, 이리 와, 봐. 이것들 어디서 온 것들이야, 이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한국말은 경상도 말뿐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 하는데 이게 헷갈려서 죽겠어. 그래서 괜히 돌멩이 들어서 때리고 그랬어요. 이상한 것들이라고. 뭐 외계인들 같아서 그때. 그 외계인들이 뭐 이상하게도 갖고 근데 무슨 한국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니까 진짜 외계인이 들어왔어. 그건 누구게? 미군들이더라고요. 와, 이것들은 진짜 외계인이야. 먹는 것도 막 우리가 전혀 안 먹던 거. 뭐 이상한 거 먹고 막. 껌이라고 씹어 사코. 그때는 껌이 뭔지도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인감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군들 따라다니면서 주인감 오케이? 주인감.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몇 개씩 던졌죠. 그럼 그거 죽는다고 또 싸우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씹으면. 그런 때 살았어, 제가.
그때 이제 군것질 할게 하도 없어가지고 참 배고팠어. 뭐 가게 가서 뭐사 먹을 것도 없고, 그때 이제 정 배고프면 콩을 볶아서 먹거든. 콩 볶아서. 그래서 이제 콩이 어떤 때는 주머니도 있고 책상 서랍에도 있고 방바닥에도 몇개 흘러 있고. 근데 제가 그 콩을 그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쳐다보면서 저것들이 왜내 주머니나 서랍 속에 넣어놓으면 싹이 안 나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 왜이 콩들은 흙을 파고 뭐예요? 흙 속에 심어야 싹이 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콩들이 상당히 똑똑하구나. 자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 것 같아. 아, 여기는 상구 주머니 속이다. 싹 내면 안 되겠다. 여기는 상구 책상 서랍 속이니까 싹 내면 안 되겠다. 아, 여기는 땅이네? 싹 내자. 이것들이 다 아는 것 같아. 콩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것 같을까? 그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쯤 되면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콩이 뭐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콩이 알아요. 응? 콩이 이렇게 둘러보고 여건이 안 맞네. 싹안 낼란다. 그 콩이 여건 알아요? 몰라요. 콩이 여건 몰라요. 자, 왜 콩이 뭘 아는 것 같을까? 여건을 아는 것 같을까? 콩은 여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 그러면 왜 여건이 맞으면 왜 싹을 내고 그래요? 모르면서. 네? 이놈의 계란이 12개 중에 한 개가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계란은 몰라요. 어미 암탉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생명을 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콩이 책상 서랍 안에 있는데 그 콩한테 생명을 주실 리가 없죠. 그렇게 대답을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사고를 뭐 중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이상해. 이제 뉴스타트 깨닫고 나니까. 콩이야. 죽은 콩인데 지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콩이 어디 있는 줄다 알고 기본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기본 여건이 잘 맞구나 싶으면 이제 생명을 줘도 되겠다. 그래서 콩이 싹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 여건 제 기본 여건 제첫 번째가 뭐예요? 땅을 파고 흙에다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흙에다 심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콩 하나에 있는 이 영양소 가지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한 개인데 한 개가 어떻게 콩 수백 수천 개가 돼. 그러니까 콩나무가 돼서 콩을 수백 개 내지 수천 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영양분이 필요해. 그러니까 흙 속에 영양소가 있어. 그 영양소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뿌리가 피어서 뿌리를 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콩뿌리 유전자부터 만들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올라가고. 자, 그래서 영양소가 필요해요. 영양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자, 영양을 미국말로 nutrition 해서 N.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 흙에다 심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를 줘야 돼? 물을 줘야 돼요. 물. 물 줘야 돼요. 자, 물 줘. 그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에 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은 무슨 물이요? 맑은 물, 깨끗한 물. 뭐 생수니, 알칼리수니, 이런 거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면 돼. 아시죠? 맑은 물. 예. 뭐 콜라니 뭐 이런 것도 다 물이지만은. 그런 거 안 섞인 아무것도 안 녹아 있는 뭐요? 맑은 물. 자, 물. 그래서 물은 미국말로 water, W. water. 자, 물만 주면 됩니까? 햇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 놓고 물 주고 이거를 깜깜한 벽장에다 넣어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왜 썩어요? 햇빛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카네. 생명이 안 와서 썩지. 아, 나 참. 아, 나 어째 그래 말을 안 듣어. 좀 생명 중심적으로. 뉴 스타트는 이 생명 중심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햇볕 안 없으면요 생명 안 옵니다. 그러니까 흙은 축축하겠다, 그렇죠? 그럼 썩어요. 그러나 햇볕에 내놓으면 흙이 축축해도 썩어 안 썩어. 썩기 딱 좋은 환경에도 안 썩어요. 왜? 생명. 그래서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 sun.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참 멋지게 좋은 날, 하, 해도 좋다. 이 해를 의식을 해야 돼. 햇빛을, 야, 하늘도 파랗고, 예? 야, 저 산에 그 녹색이 그렇게, 아침에 스트레칭 할 때 여러분 산하고 이렇게 둘러보면 오늘 뭐 서울서는 맨날 콘크리트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숲이야, 숲. 거기다가 막 깨끗한 햇빛이 쫙 들어 있고 막 꼬꼬 달려 노래하고. 여러분 저 것들이 왜 아침마다 저렇게 노래를 하겠어? 말랐고 노래를 하겠어? 여러분 유전자 켜주려고 하고 있다고. 네. 그리고 또 뻐꾸기도 와서 뭐요? 뻐꾸, 뻐꾸가. 어떤 데는 초롱, 응? 그 방울새. 또르르, 또르르. 차,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보내가지고 여러분 꺼진 유전자 좀 켜주려고. 네. 그런 거를, 아, 그렇구나.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그런 건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건 안 하고 교회만 댕기면 뭐 될 줄 알아요. 그게 벌써 틀려먹은, 그런 신앙관이야. 그게 잘못된 거야. 형식과 뭐, 주여, 이래서 하면서. 미십니다, 이래서 하면서.
하나님이 밤을 지나고 새 아침을 주는데 얼마나 멋있어. 예. 그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탁 이렇게 한번 외쳐보기도 하고. 응. 응. 그거 하라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쑥스러워서 못한대요. 쑥 때문에 죽을 일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절제. temperance. 절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는 게 절제예요. 그럼 얼마가 적당이냐? 그건 각자가 다릅니다. 자, 운동도 적당히 해라. 그럼 각자마다 운동량이, 적당한 운동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운동해봐. 아, 안 되겠다. 여기서 중단하고 쉬자. 그래서 그걸 조절을 잘해야 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걷는데 나라고 못 하겠어. 이게 이제 절제 못하는 경쟁심. 그건 안 돼. 자,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요. 진공 속에서는 이거 안 돼. 공기, air. 그래서 콩은 병나면 무슨 프로그램 하면 돼요? 뉴스타 프로그램 하면 돼요. 콩은 뉴스타트까지 할 필요가 없고 콩은 뉴스타 프로그램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영양소라는 기본 여건을 없애버립시다. 땅 흙에 심지 않고 물만 줘. 물 주고 햇빛 이렇게 운동. 그래서 막 얘들은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이동을 안 하니까 막 뭐 운동은 막 봐줍시다.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자, 물만 자꾸 주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무가 안 되고, 콩나물이 됩니다. 왜? 영양소가 있어야 이 콩을 수백 개를 만들지, 그렇죠? 그, 이 땅에 안 심으면 안 심고, 물만 주고 키우면, 콩 하나만으로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콩나물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 여건이 충분히 맞지 않으니까 너는 콩나무가 못되겠구나. 콩나무가 되려면 영양소 공급이 막대한 영양소 공급이 필요한데 지금 네가 흙에 심어져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콩나물까지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불평하지 말고 나는 비빔밥으로만 가라. 그래서 콩나물 넣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콩나무가 될 수 있는 유전자가 이미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기본 여건이 안 맞으면 콩나무까지 못 가. 이 꽃 피고, 예, 잎사귀가 나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 나고,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들은 거기 준비가 돼 있어도 생명이 와서 그걸 켜주지를 않아요. 왜? 켜줘 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콩나물까지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임신을 못하는 불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게 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본 여건을 갖춰주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아주 나빴다 보다 이 말입니다.
운동도 안 하고 아무거나 막 몸에 나쁜 거 막 인스턴트 막 처먹고 이러니까 기본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뭐 며느리나 딸이 불입니다. 그러면 뉴스타트 탁 보내면 금방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임신합니다. 병원에 아무리도 그 요즘 뭐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서 인공 인공 임신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새 쌍둥이가 나고 막 내 쌍둥이 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뉴스타트 하면 애기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누가 편지를 보냈어. 미국의 그 워싱턴주에 스포케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미군 공군기지가 있어. 육군기지도 있고. 거기에서 편지가 왔어요. 어떤 여자한테서 왔는데 성이 탐슨이야, 탐슨. 편지를 읽어보니까 자기는 미국에서 미국 장교하고 결혼했대. 그 장교 이름이 이제 탐슨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아기를 못 낳아서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누가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듣고 집에서 실천해가지고 아들 낳았대.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하에 그 아들 이름을 이제 성은 탐슨이니까 이름은 상구 탐슨이라고. 참 뉴스타트 하면서 재밌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상환이도 보세요. 여러분 그 상환이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같이 치료받던 애들 다 갔어요. 그 약으로 병원에서 안 낫는 거야. 다 갔어. 참. 근데 그렇게 상환이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진다 와라. 뉴스타트 데리고. 안 온다. 그 참. 그 어떤 사람들은 말귀를 뭐요? 다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려고 그래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죠. 자, 이게 이제 식물의 경우는 누스타만 하면 됩니다. 동물의 경우 이제 동물은 이제 날개도 있고 그렇죠. 지느러미도 있고 이제 또 두 발 네 발 다 있으니까 운동 꼭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안 하면은 exercise. 운동 안 하면은 여러분 생명이 안 와요. 생명이 최소 한도밖에 안 와가지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유전자들이 서서히 꺼집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면 노화 속도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기도 왜 운동 안 한다고 안 아프잖아요. 편하기만 하지 뭐. 운동 안 하면. 그런데 내가 편한 동안에 내가 늙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노화가 왜 유전자들 자꾸 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기본 요건인데 네. 운동을 못하니까 네. 저는 이제 이 강의 끝나면 이제 나가서 운동해요. 낮에는요 요즘 조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네. 꼭 네.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은 꼭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나이에도 이 나이에도 이렇게 여러분 몸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유연해요.
그러니 모세 혈관이 잘 발달해 있죠. 그렇게 뭐 아이고 허리야 이런 거 없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 왔다 갔다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래서 하면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허리 아파. 왜? 그 허리 아픈 이유가 모세혈관이 없어져서 그래요. 모세혈관 없애는 거 아주 쉽습니다. 네. 삼겹살, 갈비, 네. 튀긴 음식. 그러면 어떻게 돼? 적혈구들이 모세혈관 막아버려요. 그리고 운동 안 하지. 그러면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 모세혈관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세혈관은, 모세혈관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혈관은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림이야 이거. 네. 이게 이제 큰 혈관입니다. 아시겠죠? 큰 혈관. 큰 혈관은 여기 층이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층마다에 뭐가 침투해 들어갑니까? 이거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탁 들어가서 각 층마다 산소, 영양소 공급을 해서 이 혈관, 세 층으로 되어 있는 이 혈관의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삼겹살을 먹어가지고 여기 모세혈관이 막혔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산소, 영양소 공급이 잘 될까 안 될까? 잘한다.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는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약화됩니다. 이 혈관 벽이 약화돼가지고 거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이 쫙 오르면 약해진 혈관 벽이 어떻게 될까? 불룩하고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불룩하고 올라왔다가 약해지니까 거기다가 또 막 무거운 걸 든다든가 화가 굉장히 났다든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약해진 부분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뇌출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스트레칭도 잘 하고 영양소 공급도 고루고루 잘 해주면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면서 이 중요한 혈관들도 건강을 유지해서 안 터집니다. 혈압이 웬만큼 올라도 안 터져요. 그래서 이 운동, 스트레칭, 호흡, 물 마시는 게 뉴스타트, 뉴스타트 아주 중요해. 그래서 자 본래 여러분 뉴스타트 하고 계시면 이렇게 피가 맑아져서 적혈구들이 모세혈관을 쉽게 슉슉 통과하는데 삼겹살 먹고 그럼 뭐예요? 기름기. 그럼 이렇게 돼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고 혈관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 운동 안 한다는 거는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창회에 가보면. 이 동창들이 이제 제가 더 이제 들어서면 야,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싱싱해? 그래. 싱싱하게야, 싱싱하죠. 근데 이제 앉아서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혈압이 좀 높다, 간이 안 좋다, 뭐, 위궤양이 있다, 아픈 얘기밖에 없어. 어디가 나쁘고. 니는 왜 그래, 싱싱하노? 뭐 좋은 거 먹노? 그래. 그 니는 아픈 데 없나? 없다. 약 먹는 거 없나?
무슨 약이 필요해? 약, 난 약 같은 거 안 먹어. 그럼 뭐라 그런지 뭐라 그러게? 이 새끼는 이상한 놈이라 그래요. 아파야 정상이야, 요새는. 어디 아픈 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정상 취급을 해주더라고. 아픈 데 없다, 약 먹는 거 없다, 그러니까 이상하대. 그래 놓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상하다 켜놓고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거 같거든? 이상한 놈이다 그래 놓고서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래, 워낙 별나게 사니까. 여러분, 요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별나게 살아요. 그 별나게 사는 방법이 뉴 스타트 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뉴 스타트 한다 그러면 뭐예요? 왔다, 그, 뭐, 별나게 그래 사냐 그래요. 현미밥 먹는 것도 별나고, 채식하는 것도 별나고, 뭐 짜고 몇 개 안 먹으면 그거 싱겁게 먹으면 그것도 별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별나게 안 먹고, 별나게 안 하는 거, 정상적으로 하는 건 전부 뭐예요? 병나게 딱 좋도록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 보고는 뭐예요? 별나게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별난 선택을 해야 됐다고요. 별난 선택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정상적인 선택을 하면 정상적으로 병듭니다. 요즘은 병 없는 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해야 돼? 비정상적인 별난 선택을 해야 별나게 건강해요. 아시겠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자. 그래서 동물들은, 이 동물이 운동을, 동물을 운동 안 시키면 어떻게 되죠? 노화가 빨리 와요. 금방 늙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화가 올 뿐 아니라, 중요한 유전자들이 꺼집니다. 뭐냐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삶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유전자들이 서서히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자를 아프리카에서 잡아가지고, 동물원에서 키운다. 운동 못하죠. 사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운동해요? 배고프면 이제 사냥하러 나가야지. 여러분, 그 맹수들, 그 사자들도 참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게 사냥하다가 뭐요? 이 들소 뿔에 받쳐서 상처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냥을 못해요. 몸조심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한 다섯 번 시도를 해야 한 번 성공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자들이 못 먹어가지고 빼빼 마른 사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분, 다섯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 그러니까 다섯 번 시도할 동안에 얼마나 운동을 합니까? 반드시 해야 돼. 그게 사는 게. 그러니까, 저도 다섯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하는 거를, 거기다, 이게, 하나님이 조절하는 것 같아. 아시겠죠? 왜? 이거 너무 쉽게 잡아먹게 만들어 놓으면, 사자가 건강하지를 못해. 빨리 늙어. 그래서, 다섯 번 정도. 어떤 때는 막 열 번 만에 한 번 하고, 막. 그래서, 근데 이제 동물원에다 갖다 놓으면요, 유전자 꺼져요. 꺼져. 제일 중요한 유전자가 이게 이제 번식, 생식 유전자인데, 번식을 하려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게 잘 나와야 돼. 이 성 호르몬들이 생산이 잘 돼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근사하게 생긴 수사자 있는데 아주 이쁜 암사자를 한 마리 더 갖다 놔도 수사자가 아무 생각이 없어. 수사자가 암사자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럼 암사자가 뭐라 그러게? 나도 몰라. 교미하게 안 하게. 중요한 성 호르몬을 생산한 유전자 꺼버려가지고 성적인 욕구도 없어져. 단순히 운동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운동이란 거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다 해봤냐고. 하나님이 왜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운동 안 할 때마다 좀 아프게 만들어 놓으면 운동할 텐데. 근데 운동 안 하면 안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내 모든 기능이 다 노화되어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운동은 정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절제 원칙에 겁나. 적당히.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해보면, 요 정도가 내 지금, 체력에 맞다. 그래서 이 체력을 막, 아유, 죽겠다. 이렇게 되면 그 과로야. 어떤 사람은 뉴 스타트 잘 하다가 이게 운동의 신이 나가지고, 막 하루에 4시간, 5시간 산을 타고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잘 났다가 나중에 몸 재발해요. 내가 절대로 운동에 욕심을 내지 말도록. 그게 절제. 그래서, 그런데 운동을 했거든, 뭐예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휴식이 필요해. 휴식은 rest. 그래서 사자들은 동물원에서는 교미 안 합니다. 그럼 동물원에서는 사자 새끼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게? 인공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쓴놈 사자한테 이제 정자를 받아내고 암컷에서 난자를 받아내고 시험관에 넣어서 인공수정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암컷 자궁 안에 인공적으로 집어넣죠. 그러면서 새끼가 만들어져 나와. 그럼 새끼 나오면 어떻게 하게? 안 키웁니다. 이렇게 나오면 팽개쳐버려요. 그래서 동물인 직원들이 가서 가지고 나와서 우유 먹이고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건강이나 이 번식이나 이런 가장 중요한 본능적인 기능들이 어떻게 운동 부족 때 먹는 거에 꼭 같거든요. 먹는 거에 더 잘 먹지 동물원에서. 그러니까 먹는 거 다 대줘도 단순히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의 모든 기능이 약화된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는, 이거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심호흡. 그래서 여러분, 심호흡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산책할 때,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호흡 그러면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쉬는 게 너무 많지 않아가지고 들이쉬는 양이 적어져.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뛸 때 어떻게 해요? 숨을 두 번 내쉽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 번. 그래서 내쉬는 게 많아야 뭐예요? 들이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산책할 때는 두 번 내쉬고 두 번 뭐요? 들이쉬는 연습을 하세요.
이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이 심호흡이 되면 여러분 뇌파가 무슨 뇌파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뇌파가 베타파에 든 뇌파가 알파파로 됩니다. 그만큼 이 심호흡을 하면 우리 세포들이 아주 평안해합니다. 특히 뇌세포. 뇌세포가 이 산소 공급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호흡을 할 때 뇌세포가 편안해져서 알파파가 쫙 돼요. 자, 그래서 동물들은 뉴 뭐 하면 돼요? 뉴 스타. 새로운 별. 뉴 스타. 자, 인간은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 내면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내면. 내면이 달라지면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믿음, 신뢰. 자,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명강의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 유전자 꼼짝도 안 합니다. 맞아. 옳은 말씀이야. 듣고 신뢰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박수도 치고 함성도 지르고 하하하 웃기도 하고 이래서 이럴 때 이제 유전자가 팍 생명이 팍 와서 이 기본 여건이 뉴 스타트, 트러스트. 왜 동물은 트러스트가 필요 없는데 신뢰가 필요 없는데 왜 인간에겐 필요할까요? 동물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면 말 잘 듣는 놈한테 뭐요? 잘해주고 말 안 듣는 놈은 뭐요? 벌 주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준다는 말은 뭐예요? 말 안 들어도 뭐예요? 사랑해요. 말 안 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어.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뉴 스타트 생명을 선택해달라 이거지. 선택해달라. 그래서 이야, 나는 선택한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 그렇죠. 신뢰 못하면 선택이란 건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게 특별한 대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때.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결국은 다 합쳐서 이게 뭐예요? 기본 여건입니다. 이 기본 여건이 구비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쫙 내리면은 그때 유전자들이 짜잔 해서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복도 많으신 분입니다. 자, 그 생명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배웠고 이제 생명은 어떤 경우에 가장 잘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본 여건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여러분은 기본 여건도 갖췄고 이제 생명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으로 여러분의 세포 안에 어두운 세포 안에 빛, 생명의 빛을 비출 때 여러분은 놀라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생명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차원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